안녕하세요. 오늘 컴프레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죠. 예, 여기 헤드가 있고요. 전원 스위치, 압력 게이지 하나, 에어 토출구 두 개, 과부하 차단 장치가 있고요. 아래쪽에 드레인 밸브가 있어요. 손잡이, 예, 여기에 안전 밸브가 있습니다. 일단 제 첫인상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디자인이 아주 깨끗하다. 두 번째, 튼튼해 보인다. 세 번째, 그러면서도 아주 가볍다. 예, 이제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콤프월드라는 국내 기업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제품입니다. 저소음의 오일리스 컴프레셔. 예, 오일을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일을 쓰지 않으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일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오일 타는 냄새가 안 나요. 세 번째로, 물을 뺄 때도 물에서 오일이 섞여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제품 KC 인증받은 제품이고요. 모델명은 OFSK950-30. 예, 사용 압력이 8바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충분히 센 압력입니다. 에어건, 에어타카, 에어스프레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컴프레셔를 주문하시면 이렇게 필터 두 개랑 호스 두 개가 따라옵니다. 예, 금속 재질이고요. 열어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노란색 필터가 있습니다. 예, 헤드에 이렇게 넣고 돌리시면 돼요. 고무호스를 구멍이 아래쪽에 가도록 필터를 결합한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헤드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모터가 있고 양쪽에 압축 펌프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모터는 4극 웨이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터가 2극 방식이 있고 4극 방식이 있는데 2극 방식에 비해서 4극 방식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힘도 세고 내구성도 좋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 모터를 돌려서 앞쪽에 있는 필터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두 개의 펌프를 가동해서 공기를 생산합니다. 두 펌프 사이에 지금 관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돼 있고 그걸 한쪽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탱크로 보내는 이런 원리입니다. 예, 공기를 생산하려면 여기 펌프 안쪽에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압축 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이 압축 링에 마찰 계수가 굉장히 낮은 테프론 신소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윤활유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예, 알루미늄이라 가벼운데요. 이게 중국산 알루미늄이 아니라 순수 국내 생산 알루미늄이라고 하고요. 두께가 중국산에 비해서 더 두껍다고 해요. 그래서 내구성이나 안정성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전원은 그냥 잡아당기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는 방식이에요. 예, 에어 토출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은 수동, 오른쪽은 자동입니다. 왼쪽 수동은 장시간 오랫동안 쓰는 것들을 끼워놓고 쓰면 될것 같고요. 이 자동은 그때그때 잠깐씩 쓰는 애들, 그런 애들을 꼈다 뺐다 하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품 주문하시면 이렇게 7.5m 호스 하나랑 이렇게 에어건 하나 요게 따라옵니다. 자동은 그냥 이렇게 끼우면 돼요. 그리고 뺄 때는 바깥쪽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수동은 바깥쪽을 뒤로 밀고 끼우고 다시 앞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예, 뺄 때는 바깥쪽만 뒤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예, 요건 과부하 차단 버튼인데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거나 전압이 불안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예, 여기 안전 밸브가 있습니다. 탱크가 가득 찼을 때 남는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 밸브도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아래쪽에 드레인 밸브가 있습니다. 요거 물뺄때 쓰는 건데요. 그냥 돌리기만 해도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제품들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볼트를 조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 끼울 때도 힘들고 뺄 때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돌리기만 해도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공기를 다 빼볼게요.
지금 압력계 눈금이 0이에요. 탱크에 공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예, 여기 스위치를 당겨서 탱크가 가득 차는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1분 59초, 예, 한 2분 정도 걸리네요. 예, 그럼 간단히 압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충분히 셉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기를 연속 분사를 해서 가동될 때까지 빼고 거기서부터 다시 가득 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걸 한번 측정해 볼게요. 예, 한 10초쯤에 시작됐어요. 예, 47초. 넉넉 잡아서 한 50초라고 잡으면 기계가 다시 작동해서 가득 차는 데까지 한 4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기계를 지금 가동하면서 느낀 점은 기계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떨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뒷바퀴하고 앞발 여기 부분에 이렇게 휴지를 한 장씩 딱 붙여 놓을게요. 예, 기계를 작동시켜 볼게요. 예, 뒤쪽은 그대로고요. 여기 앞쪽만 한 1mm 정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앞발도 고무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 뒷바퀴도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녀도 시끄럽지가 않아요. 저 뒷바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덜그덕 덜그덕 되면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얘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그럼 소음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1m 정도 돼요. 1m. 여기가 2m 정도 됩니다. 2m. 예, 3m 정도 됩니다. 예, 여기가 한 4m 정도 돼요. 예, 이 소음 측정은 재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예, 이제까지 이 컴프레셔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목공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컴프레셔를 활용해서 간단한 소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카로만 조립을 할 거예요. 예, 작은 선반이 완성되었습니다. D귿자 타카핀을 사용했고요. 이 선반이 완성되는 동안 기계가 한 번도 돌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도 아주 좋습니다. 예, 타카 핀들이 아주 깊이 잘 박혔어요. 예, 스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예, 오늘 컴포월드에서 나온 3마력 30리터 저소음 오일리스 컴프레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컴프레셔가 여러모로 마음에 듭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깔끔해서 좋고요. 4극 웨이브 방식 모터로 힘이 좋고 아주 안정적이라서 좋습니다. 또한 헤드에 오일이 들어가지 않아서 기름 타는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아요. 17kg 가벼운 무게도 큰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제품을 만든 회사의 마인드가 마음에 듭니다. 만약 AS가 발생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AS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예.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